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김세현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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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욕장 분위기를 보면 일단은 그뭐 부양책은 통과됐습니다만 네. 별다른 영향은 못준것 같아요. 통과가 됐지만 그게 효과는 아직 그렇죠. 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직까지 서명을 안한 네, 거죠. 거기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시장에서는 애플카 네. 이야기가 단연 가장 중심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 시장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하락 출발했고 소폭 하락 출발했고 그리고 장중에 거의 박스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1%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였는데 하락 압력이 좀더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락 압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일단 코로나 변종에 대한 소식도 아직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이런 그 업종들이 좀 부진했고 그리고 전일 그 금융주가 급등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조금 나왔는지 금융주도 약 0.9% 섹터 단위로 하락을 했고 하지만 그팽 중에서 애플이 견주했습니다. 애플이 2.9% 상승했는데 그 말씀 주셨다시피 그 자동차 생산을 한다는 2024년에 생산 목표로 그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애플은 그 모든 업종들 모든 그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장중 뭐 4.9%까지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반면 그 애플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그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 테슬라에겐 악재니까 테슬라는 연일 하락했고 테슬라의 하락폭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이 코로나19 변종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이야기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거 관련해서 저기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으로도 통제 가능하다 이런 그 뉴스 좀 부분에 대한 이제 시험을 제약사들에서 한다고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화이자의 CEO는 아마 그 개발한 백신이 이 새로운 변종에도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하지만 그 어제 파우치 소장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그 센터의 네. 소장인 파우치 소장이 그 미국에 아마 이미 다 유입돼 있을 거다라고 발언을 하는 그건 왔다 만큼 갔다 하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그 그것을 변종의 확산을 억제하기에는 이미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변종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지속이 되는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파우치 소장이 이런 몇 가지 더 언급을 드렸는데, 그 여행을 제한했잖아요. 영국에서 이렇게 오는 네. 그렇죠. 항공기들을 대부분의 그 국가들이 네.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이런 그 여행 섹터에 그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오기 전에 테스트를 요구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파우치 소장은 그 극단적인 그런 조치들보다는 이런 좀 제한적인 조치들을 선호하는 편이더라고요. 네. 경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했고, 그리고 하지만 긍정적인 발언도 했는데, 2021년, 내년 여름까지,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정도면 한 4개 백신이 그렇게 승인이 됐었을 것 같은데, 화이자, 뭐 모더나, 존슨 그리고 뭐 그런 백신 대기업들의 백신들이 그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그 프랑스도 당초에는 영국에서 이제 오는 비행기를 막았다가 일부 풀기로 또 했더라고요. 뭐 검사를 확실하게 받고 오면 네. 풀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이제 무조건 막는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 미치는 영향도 크고. 초반에 저기 그 원래 코로나 초기로 가보면 완전 봉쇄했던 네. 국가가 있어요. 이스라엘. 또 통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국경을 막는다고 해서 저기 그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으면 될것 같고.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요즘 시대를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뉴노멀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정상인데 네.
백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은 이제 만들어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먼저 저기 그 생체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백인들이 맞았었는데 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요즘 백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체 실험 대상이 돼서 네.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 생체 실험을 하게 된다면 또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거기에 대한 돈 주고가 요인은... 아니고 지금 안정되지 않은 네. 저기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서로 맞겠다고 하는 걸 보면 네. 너무 저기 그 상황이 네. 급박하다. 네. 아. 근데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비싸게 받잖아요. 네네네 한 뭐 5만 원 미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환율을 좀 보죠. 최근에 네.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외환시장의 변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를 잠깐 깼다가 결국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간밤에는 또 강세폭이 꽤 크더라고요. 0.6%, 0.7%의 강세폭을 보였는데 달러 지수가 말씀 주셨다시피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한 것은 그 하락세의 그 모멘텀이 조금 과했지 않았나. 그 계속 한 6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이런 이게 한 지지난주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 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내년에 초에 그 조지아 경선도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될 것인지의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달러 지수가 0.7% 정도 상승했고 거기에 대한 요인은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가 약세폭이 컸습니다. 유로화는 0.8%, 파운드화는 장중에 좀 더 약세폭이 좀 더 컸고 0.9% 정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파운드화의 경우에는 그 약세폭이 좀 더 큰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국에서 변종이 확인됐기 때문에 영국의 조치들이 더 강화됐습니다. 더 경제 폐쇄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파운드화의 약세가 달러화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달러 인덱스가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에는 결코 반가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외국 투자자들이 수급이 제대로 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우리가 부양책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일단 저기 그 의회 통과를 했는데 네. 트럼프가 서명을 해야 되는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 제가 본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제 서명할지 네. 예, 하면 되고 그 주요 내용은 저기 그 $600. 네네네 $600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실업 수당은 주당 그 $300를 11주간 더 추가가 되고 그리고 항공 섹터에 대한 지원금이 150억 달러가 지원되기 때문에 항공 섹터에 대한 그 임직원들에 대한 그 급여가 내년 3월 때까지 이렇게 다시 연장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잠깐 났는데 어제 저녁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건 있었어요. 그 임시 예산안을 더 연장하는 그런 서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의 만료일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그건 일주일짜리예요. 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셧다운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없고 그리고 그때까지 서명을 해야지 셧다운 우려 그리고 부양책 우려가 한 번에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는 편하게 지내라. 약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든요.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그 연설과 맞물려서 이벤트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예산안 이제 유효 기간 동안 네.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라고. 근데 뭐 바로 할 것 같이 하더니. 네, 저도 바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장된다는 소리만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래요. 지표가 뭐, 별로. 김세원 연구원이 뭐 저기 그 결정권자가 아닌데 뭐 저한테 그 저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정확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표 좀 짚어보죠. 소비 관련 지표 별로 안 좋아하죠. 지표 정확하죠. 세 가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시장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가장 컸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88.6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에는 92.9였는데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90대였기 때문에 예상도 크게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의해서 연말 소비 시즌 있잖아요. 12월달에 이렇게 소비 지표가 안 나온 것은 그 소비 시즌을 그 조금 기대감을 조금 내리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두 가지 더 지표가 발표됐는데 리치먼드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전월에는 15포인트, 이번에 발표된 것은 19포인트로 발표됐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도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이거는 11월 기준으로 발표됐습니다. 11월에 전월 대비 2.5% 증가, 예상치는 2.5%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마이너스 1% 감소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 어제 의외 일격을 좀 당했는데 네. 네.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인 만큼 그 수급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는데. 그 연말 시즌이라서 포지션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그 업종별로는 큰 대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하고 다우와 S&P가 하락하고 그랬는데 개별 종목들로 보면 그 종목 장세를 보였거든요. 일단 그 코로나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종에 대한 소식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페이팔, 세일즈포스, 페이콤, 스플렁크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페이팔의 경우는 2.4% 상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의 연장이 되더라도 언택트 테마의 그 연관돼서 국내 증시에도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과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차별화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내일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네. 그러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반장이에요. 네. 반장. 네. 그 다음에 그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또 휴장하는 데도 있어요? 박싱데이는 열죠. 어디가? 영국이? 아니요. 박싱데이는 이번 주에는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박싱데이 어차피 휴일이고 휴장은 없고. 네. 어차피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라서.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배당부, 배당락, 그다음에 네. 폐장 이렇게 그 진행되니까 그런 일정들도 좀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열려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반장 열리는 거죠. 네, 네 다음 주 금요일이 1월 1일이네요. 내년이네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제 네. 50대는 나도.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케이 모닝노트 오늘 김세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